이동식 주택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6평짜리 이동식 주택인데 요거 옆에 거하고 지금 저쪽에 약간 회색 보이는 거 저거 두 개인데 저거는 가격이 이건 약간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. 이게 거의 뭐 7천부터 있다는데 이건 뭐 그냥 이동식 거의 주택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세컨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. 특이하게. 근데 일단은 가격이 아주 셉니다. 가격이 7,000부터 있다니까 만만치 않네요. 네, 유제품입니다. 네, 사다리꽃. 자, 여기 신종국 씨가 제품 구매했던 거에 추적한데 뭐 모양은 좀 이쁘긴 한데 근데 일단은 농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뭐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참 다양하게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좀 심플하고 이쁘긴 하지만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최소 5,000부터 기본 옵션이 이제 추가될 때마다 가격이 좀 세지고 5,000부터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옆에 거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거라서 가격이 한 7,000 정도부터. 이거는 뭐 농막보다도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세컨하우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이상 솔바이너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